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은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이므로 재빠르게 먹을 것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걸 구하려면 일단은 돼지집 주변에 뭐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돼지집은 좀 가난한 돼지집 같고 우리가 얼음을 또 캐먹을 수가 있고 나무 열매? 사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가 되겠죠. 일단은 근데 돼지집 근처에 가면은 먹을 게 많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가난함으로 패스하고 이 웜홀이라는 걸 한번 타보도록 합시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전혀 이 맵 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먹을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는 길에 먹을 걸 최대한 많이 모은 다음에 웜홀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만들어서 나무 한 10개 정도만 딱 모아놓으면 급할 때 캠프파이어 필 수 있으니까. 아직은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철방울도 좀 주워서 그 연료로서의 대비를 해두도록 합시다. 여기가 옆에서 아까 어제 저녁에 이 절대 반지를 주웠던 곳이죠. 알았어, 됐다. 이제 부지런히 올라가서 먹을 걸 찾는 걸 최우선으로. 비료를 먹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거 봐요, 이렇게 풀이 심겨져 있어요 이 모양으로. 원래는 저렇게 먹을 게 좀 심겨져 있나봐요, 당근 같은 게. 근데 실망스럽게도 풀이 심겨져 있어서. 빨리 올라가도록 합시다. 토끼. 토끼를 잡으려면 당근이 필요한데, 당근이 없으니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품종을 좀 이 근처에 두고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면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마리만 잡자, 한 마리만. 쉽지가 않네요. 반드시 수직으로 올라가진 않네. 그래. 내가 위에서 내려오면 너는 집으로 뛰어들어가겠지. 오, 됐다. 좋아. 식량 하나 확보했고요. 꽃을 먹어버렸네. 그리고 여기 두고. 아니야. 그래. 뛰어. 아, 좋아. 요 정도로 하자. 어떡해. 배가 너무 고픈데요 지금. 고기를 빨리 구워 먹도록 합시다. 사례하고 작은 고기를 요리를 해서.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래서 토끼나 좀 사냥해 갈까요? 위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토끼를 좀 사냥해서 배를 채우는 걸 우선으로 합시다. 너희들은 이제 잡는 법을 알았어. 이제 밤이 되는구나. 토끼 좀 잡으려고 했더니 밤이 되네. 아직 저녁이네. 아직 저녁이야. 토끼들아, 나와주지 않겠니? 밖으로? 샤시다. 지하 챙기고. 새도 자꾸 내려오는데 이렇게 오지 않겠니 새들아? 이건 그거구나. 새는 또 새덫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앗은 여기 벌레구멍 있죠? 저기 가볼게요. 일단은 빨리 불이 꺼지기 전에. 구운 씨앗을 먹고. 조금만 더 찼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뛰어듭시다. 훠쩍! 야! 응?
소리가 좀, 오, 아, 이제 정신력이 좀 떨어지죠? 어디로 떨어졌, 아, 여기서 여기로 왔구나.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겠네. 얼음을 캡시다, 일단. 먹을 게 필요하니까 얼음 먼저 캐고. 아, 씨야, 씨야. 18이라는 숫자가, 수치가 남았네요. 오, 이게 읽을 뻔했어. 얼음, 얼음. 왼쪽에 있다. 얼음은 굽지 않아도 바로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오, 안녕? 너왜 거기 있니? 어씨. 아니야. 너 왜? 왜? 내가 깨웠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깨웠구나. 어이구, 그랬어. 오, 드디어 거미줄을 얻었어. 아니야. 여기 거미 있다, 거미. 거미랑 놀아, 거미랑. 응? 여기 거미랑 놀아, 거미랑. 이거 좀 힘든데. 오늘은 여기다가, 씨야. 호탕이다. 죽으란 법은 없네요. 여기다가,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꽃잎을 열로도, 아니. 밥 먼저 먹어야겠다, 그쵸. 어서 밥을 먹고, 아, 17. 이거 너무 배가 빨리 고파져. 일을 하면 배가 고파지나?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할까요? 뭘 이렇게 캐면 좀 배가 빨리 고파지나?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늦은 밤 동안 내가 또 임시 캠파를 피울 만한 목재를 미리 많이 줍도록 합시다. 5, 6, 7, 8, 9, 7, 11, 12, 13. 어이구, 10이네. 어떡하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우리가 또. 꽃이라도 먹어야지. 솔방울이라도 좀 먹으면 안 되겠니?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빨간 보석이 순간 먹을 걸로 보였어요. 먹을 곳이 없다. 어떡해. 빨리 날이 밝아라. 여기 이럴 시간이 없어. 얼음을 하나 얼른 재빨리 캐고, 여기서. 빨리, 날 밝아. 그래. 곧. 좋아. 얼음 녹여 먹으면서, 구. 저 끝에 얼음 하나 더 있다. 근데 저 얼음은 새 둥지 바로, 여기 있다. 오, 씨야. 날거라도 먹고. 오, 고마워. 새가 나 먹으라고 씨앗을 딱 놓고 갔네. 여기도 씨앗이 있네. 오, 그래. 24. 드디어 뭔가 좀 된다. 오. 이게 무덤 지역이군요. 무덤을 좀 파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지금. 이거는 싱크홀 돌이죠. 여기는 전에 제가 한번 지나왔던 곳이라 묘목들이 없네요. 얘들은 재생되지 않나? 왼쪽으로. 어? 여기 왔던 곳인데? 그래. 바위들이 그 메추리알처럼 생겨서. 그래. 따는 족족 먹어야겠다. 갖고 다닐 여유가 없다.
여기도 해안선이네. 평원이, 오오오. 오. 프랭크 모양. 오. 도끼도 주웠어요. 100%짜리. 원래 내 건가? 야. 오, 씨앗. 고마워. 어떡하지? 아, 10%짜리였구나. 버려버려. 씨앗은 재빨리 먹어주고. 오. 좋아. 먹을 거, 먹을 거. 돼지들이 농사 짓고 있지 않으려나? 좀 이렇게 풍족한 돼지들이 있는 곳을 가고 싶은데. 오, 초원이다, 초원. 이제 바위가 40개가 돼서 더 주우면은 이렇게 오바되죠? 이건 조금 오바된데. 야. 아니야. 자, 잘 봐. 이제 우리가 집에 갈 거야. 그래. 옳지. 옳지. 이걸 어디다 두지? 이렇게 하고. 여기도 토끼가 한 마리 있네요. 그래. 옳지. 그대로 집에 가. 그대로. 잡혔다. 내 생선. 아니, 생선이래. 내 토끼. 토끼가 없나? 잠깐 돌을 놓고. 아니야, 솔방울을 놓자. 바위가 더 좋으니까. 방금 토끼 놓친 거죠? 아이고야. 왜 벌써 끝나? 이러면 안 되지. 땅이 벌써 끝나면 안 돼. 그래, 좀더 이어져야지. 그렇지 않네. 15밖에 안 남았는데. 씨앗이다. 야, 저리 가. 여기는 날아다닐 수 있잖아. 나는 못 날아다녀서 보이는 족족 먹어야 된단 말이야. 꽃도 좀 따야 될것 같은데 슬슬 꽃도 안 보이네요. 어떻게 된 일이지? 버섯이라도 따야 되나? 버섯 이거 정신력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죠. 살려면 정신력과 맞바꿔야겠죠. 그래. 풀을 버리고 드디어. 이거 어디를 가고 있담? 여기 이렇게 다 막힌 거죠. 왼쪽 위에 좀더 길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불이 꺼져버렸어. 아까 방금 주운 풀을 주울 수 있겠다. 버린 풀. 그리고, 씨앗이 더 중요해. 19. 너무 간당간당한 삶을 계속하고 있네요. 빨리 정착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빨리 우리 따뜻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위로 올라갑시다. 배고파. 0이야, 00. 안 돼. 남으면, 어서. 조금만 더. 빨리 먹고. 10. 19. 오, 28. 다행이다. 발음 죄송합니다. 28포인트가 쌓였죠? 오. 덤불은 여기 안 보이나요? 나무 열매 덤불이 저기 보이면 딱인데. 버섯. 이게 지금 뭐 떨어지고 말고를 상관할 때가 아니야, 지금. 정신력이 떨어지고 말고를 상관할 때가 아니야. 배가 부른다면 먹어야 합니다, 지금. 정신력이야, 꽃 따서 올리면 되니까. 여기 갑니다. 여기야. 벌써 8일째가 됐네요. 이쪽은 막힌 땅이죠? 저쪽에 내가 안 가본 곳이 있어서, 오씨야. 열매가 많이 차는구나. 열매가 한 배고프면 10 정도를 채워주네요. 간 열매네, 간 열매. 나무 열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나무 열매가 근데 재생이 빨리빨리 안 돼서 그게 좀 아쉽네요. 안녕? 야, 너참 맛있게 생겼다. 너 불타면 되게 맛있는 거 주던데.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걸 태우면 안 되는데. 도와줘. 도망가, 도망가. 오! 튀긴 닭다리. 먹었어. 바로 먹었어. 바로 먹었어요. 오, 좋아. 54. 그렇지, 그렇지. 아, 저거 요리해서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하지만 54면, 그래. 지금은 근데, 먹을 걸, 이렇게. 그때그때 구해서 먹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중요한 건, 먹을 것을, 보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을 모아야 되는 거죠. 오, 돼지 죽었어. 야, 시체를 먹었어. 이럴 수가. 굉장히 잔혹하네요. 미안, 나비야. 이쪽은 이거구나. 속수괴물 사는 늪지대구나. 돼지들아. 안녕. 너무 가까워, 미안해. 너희들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는구나. 외국은 그렇다고 하죠.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도 우리는 다닥다닥 붙어 서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쪽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리를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거리를 두고 서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카미네 씨앗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요? 뭐한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찾으러 갑시다. 날이 어두워진다. 아직은 괜찮지? 좋아. 정신력이 떨어진다. 꽃이 이 근처에 하나 있었는데, 일단. 여기 화관이 내구도가 다 했네요. 악마꽃이구나. 악마꽃으로는 화관을 만들 수 없죠. 따로 카운트 되는 것 같아요. 일반 꽃이랑, 오, 깜짝이야. 여기도 결국엔 그냥 숲이었네요. 이 너머에 또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남쪽이다. 답은 남쪽에 있다. 80, 그래도 꽤 많이 채웠죠, 지금. 씨앗이다. 여기는, 제가 엊그저께, 그게 아닌가요? 잠시, 아주 잠시 이성을 잃고 방황했던 거. 그래, 우리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상자를 안 만들었던 거요? 어? 상자를 안 만들었던가? 기본 텃밭은 이 앞에다 지울까요? 옆에다가 지울까요? 이렇게. 이만큼 거리를 두고. 좋아. 씨앗을 하나 심고, 하나 더 만들까요? 기본 텃밭. 응가를 더 주워가야겠네. 좋아. 목재가 4개가 되는군요. 그리고 씨앗을 심고. 나 먹을 씨앗도 없는데, 지금. 씨앗을 구워서 지금이 70이거든요. 5씩 차는구나. 그래도 오늘 저녁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새덫을 만들까? 새덫? 새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날려보낸다는 건, 아, 실크가 없구나. 너무 비효율적이야. 상자를 만듭시다, 상자. 그러려면 나무판을 만들어야 되고, 밧줄도 하나 만들고, 그렇지. 너무 어둡대. 상자, 제거하고, 나무판이 3개 필요하고요. 창 만들 수 있다. 좋아. 건축. 제거하고, 아, 부족하네. 부족해, 부족해. 상자를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이 금이랑 좀 보관해 두려면,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지금. 여기다 잠깐 버려둘까? 데코레이션. 우리 집에 이제 수석도 하나 넣고. 바위는 갖고 있을게요. 이런 것도 좀 버려야 되니까, 이따가 여기다 버려둘까? 이렇게. 장식을 해두고. 오하열이 안 맞는데? 이렇게. 좋아, 좋아. 크랭크 모양 물건. 이렇게. 좋아. 거짓말하는 로봇. 이렇게. 아니야, 좀 미웠어. 어딨냐? 오, 좋아, 좋아. 집을 장식해두고. 별 의미는 없지만. 벽도 여기다 둘까요? 여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 아닌가? 아, 우클릭을 해야 되는구나.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 오, 그래. 이제 좀집 같네. 오, 씨앗을. 아침밥을 선사해주고 가셨네요, 우리. 새 누님들이. 감사합니다. 갑시다. 비료도 좀 줍고, 기초 재료들을 그새 다 써버렸죠. 아, 그래, 도끼도 좀 좋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꽃이다. 화관도 써야 되니까, 꽃도 보이는 대로 집어가고요. 여기는 토끼밭이니까, 분명 토끼가 있을 거야. 아, 빠른 것. 시간 잘 간다. 30개만 모으고요. 꽂고. 약간 버팔로 소리 들리죠, 지금. 야. 집으로 가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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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정말 집으로 가버렸네. 옳지, 옳지, 옳지. 좋아. 고기화 시키고. 여기는 좀 위험한데? 약간 얘가 오는 동선 쪽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오, 그래. 옳지. 살해하고. 벌써 배고프니? 괜찮아. 오늘 저녁에는 토끼 고기 좀 먹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간다. 오, 아니야. 아니야. 어디서. 내 창. 오, 얘네 어디서 온 거야? 너희들, 내가 버팔로 형님한테 이를 거야. 구매를 한번 써볼까? 이제 멈췄을 때. 오! 날아가 버렸어. 부서져 버렸어. 내 함정 버리고 왔는데. 괜찮으려나? 누군가 잡혀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덕분에 제가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버팔로 형님들 언제나 리스펙 하고요. 이렇게 항상 일용한 비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개. 다 또 만들 수 있겠다. 좋아. 오, 함정을 갖다 버려버려서 방금. 오, 여기 넓다. 함정 하나 더 만들자. 응? 아닌데? 어, 그래. 꼴찌. 어? 집에 가버렸네. 10개. 응? 뭘까? 좋아. 오, 슬슬 어두워지네요. 집이 저기 있네. 이제 묘목만 좀 찾아서, 오늘 저녁은 그래도 굶지 않을 수 있겠네요. 조금 사냥도 하고. 하찮은 사냥이었지만, 사냥도 했고. 아, 저 하이에나들이 좀 걱정인데? 아까 보니까 저희 집 근처를 막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일부러 저를 노리고 도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좀 하이에나들이 사는 곳을 집 근처로 잘못 잡지 않았나. 좋아. 제도 많이 줄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설방울도 좀 줄게요. 이거 집 근처에 심읍시다. 어, 묘목이다. 몇 개는 심고 몇 개는 연료로 쓰고. 어, 좋아. 아직은 여유 있죠? 오, 배가 고픈데?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거 베고 저기 묘목 캐고 바로 집으로. 옳지. 바로 이제 오른쪽에 집이죠. 옳지. 우리 집으로. 따뜻한 마이홈으로. 너무 따뜻해서 이곳은 좀 타버렸지만. 좋아. 아, 나무를 많이 못 캤다. 데코용으로 남겨놨던 너를 좀 캐야겠다. 대신 솔방울을 안 줄게. 나무가 탄생하겠지. 이 상자를 좀 만들게. 고 상자. 상자는 이쪽에다 칠까요? 좋아. 이제 이것들을 주워서 상자에다가 넣을게요. 거짓말하는 로봇. 크랭크 모양 물건. 고리 모양 물건. 아, 그리고 금. 우리 비료. 비료 줄까요? 비료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밭을 하나 더 만들자. 아, 요리. 죽는다. 지금이 4거든요. 오, 16, 29, 41. 좋아. 이거 하나만 더 먹자. 그리고, 아, 목재가 없구나. 씨앗 하나 더 있다. 이거 10에는 횡재. 상자에다가 마저 정리를 할게요. 이것도 넣고. 나무 판장. 어, 바위가 좀 많이 남았네. 좋아. 목재가 없네요, 목재가. 멋진 도끼. 오! 금도끼. 아, 이거지. 금도끼 이거지. 그리고, 아, 이건 좀 이따 만들게요. 지금 우리가 만들 게, 아, 밥을 챙겨 먹고, 집벽을 만들려고 했어. 잠깐,
여기다 넣어두고, 이따가 밤에 와서, 수확은 아직 안 되네요. 즉벽을 만들도록 합시다. 아닌데? 시간이, 오, 그래. 너희였구나. 야. 오, 됐다. 이것들이 말이야. 사냥개 이빨 줄게. 우리 집을 넘봐, 감히? 어딨지? 사냥개 이빨? 이걸 집어넣고. 괴물고기는 살짝 불을 피워서. 아, 좀 피가 많이 살았지만, 먹도록 합시다. 씨앗도 줍고. 야, 먹고 사느라 너무 바쁘네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곤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든데. 집에 불 나면은 그대로 타겠다. 그쵸. 됐습니다. 오, 이제 좀 뭔가 구색이 갖춰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오, 이거 간다. 시간이, 별거 오늘 한거 없었는데, 시간이 좀 돼서, 일단 오늘도 여기서 끊고요. 오늘은 먹는 거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네요. 다음화에도 역시 먹을 거좀 찾고, 이 벽을 최대한 많이 두르는 쪽으로, 그리고 피뢰침도 만들어서 좀 세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야야, 저기. 옳지.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호박을 요리합시다. 얼마나 찰까? 뜨거운 호박. 지금 사거든요. 우와! 거의 35 정도 찼어요. 우와! 야, 이거 더 만들어야겠다. 그쵸? 야, 본격 농사를 해야겠네.